브롤스타즈 상점 맨 우측에 있는 콘텐츠 크리에이터 부스트, 여기에 HOLIT 홀릿 한 번씩만 입력해 주시면 홀릿 채널 영상 제작에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. 홀라 홀릿입니다. 오케이 여러분들, 이번에는 신규 스킨 단호박팽 스킨이 등장했습니다. 아 근데 이거 슈퍼셀메이크 우승작 스킨이잖아요. 근데 이게 슈퍼셀메이크 사이트에서 실제로 우승자분이 그려주셨던 일러스트 보시면은 일반 공격 신발 던지는 이펙트도 화려하고, 이거 스펙트럴팽 주변에 도깨비물 같은 것도 떠다니고요, 궁극기 이펙트도 말도 안 되게 화려한, 이렇게 되게 괜찮은 디자인의 스킨이었단 말이죠. 근데 이 스펙트럴팽이 실제 브롤스타즈에서는 단호박팽 으로 아 약간 너프돼서 나온 느낌이 있습니다. 오, 아니 팽 주변에 이거... 도깨비불 있던 건 없어지고 팔이랑 여기 다리에 풀떼기 나 있거든요 지금. 호박 덩어리로 만들어 버렸는데, 아 이게 왜 이렇게 스킨 퀄리티가 너프돼서 나왔나 생각을 해보니까, 지금 슈퍼셀메이크 사이트에서 우승했던 저 스킨 작품은 이런 퀄리티로 나오려면 최소 신화 등급 퀄리티거든요. 그래서 한 199보석에 판매를 해야 되는데, 보시는 것처럼 슈퍼셀메이크 스킨은 최대로 비싸봐야 149보석짜리 영웅 등급의 스킨이란 말이죠. 그래서 슈퍼셀이 어느 정도 가격 타협을 하기 위해서 임의로 좀 스킨을 변경시킨 게 아닌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. 그래도 이 머리 뒤쪽에 이렇게 형광빛으로 뭔가 줄 가 있는 건 이쁘긴 해요. 아무튼 이 스킨도 오늘 흑우 계정으로 바로 구매해서 리뷰 가져보는 시간 달려보겠습니다. 어쨌든 팽은 인기가 워낙 많다 보니까 스킨 자체는 그래도 많은 인기가 있을 거라 생각이 되거든요. 팽 좋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나온 스킨이니까 바로 한번 달려봐야겠죠. 오케이 그럼 듀오 쇼다운부터 가볍게 달려봅시다. 어 확실히 한 판에 팽은 무조건 두세 명 이상씩 있는 것 같고요. 어 잠깐 뭐야. 야 잠깐 이거 또 뭔 버그야 이거. 렉 걸린 것 같은데. 아니 브롤 로고 나오는 화면에서 멈춰버리는 거 이거 실화냐 이거 진짜로. 도르마무. 오 일단 재접속했는데, 요즘 브롤 서버 진짜 왜 이러냐. 그래도 저도 모르는 사이에 큐브 두 개 먹어져 있고요. 일단 팽 일반 공격. 오 단호박 팽 일반 공격 보시면은 뭘 던지는 거지? 썩은 호박을 던지는 느낌인가? 뭘 던지는 건지 모르겠는데, 일단은 발차기 할 때 팽 앞쪽에 약간 형광색 이펙트 나오면서 요건 좀 이쁘게 작용을 하는 것 같긴 합니다. 형광색 이펙트가 꽤나 이쁘죠. 자 뭔가 근데 좀 살짝 느린 듯한 느낌이 나는데, 반응 속도가 한대 때려주고. 그렇죠 여기 지금 팽 뭐야 쌤 숨어있거든요 여기 들어와가지고. 그렇지 바로 궁극기. 그렇죠 바로 공기 한번 더. 오 잠깐 이펙트 방금 보시면은 뭔가 할로윈 느낌 나게 그래도 뭔가 그 스크림 표정 같은 게 나오는 거 볼 수가 있었고요. 자, 여기 팽 하나 더 있죠. 자 이거 그냥 못 나오게 단호팽 마무리. 그렇지 자, 지금 제가 점수가 400점 뗐는데도 애들이 레벨이 낮네. 오케이 이거 신발 던져서 마무리. 그렇지 그리고 바로 궁극기 바로 싹쓸이. 오 나이스. 아니 뭐 궁극기 쓰면 애들이 다 한 방에 터져버리지 여기. 아니, 그래도 400점 땐데 레벨 많이 낮네요 요즘에는. 아니 그래도 이게 슈퍼셀메이크 사이트에서 그 우승했던 스킨이랑 느낌이 좀 다르게 나와서 그렇지 이펙트 자체는 이쁜데 여러분들. 일반 공격도 그렇고 궁극기도 좀 화려하게 나가는 것 같고 스킨 퀄리티 자체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. 루가 일단 얼렸는데 팔 아파. 아래쪽에 잠깐 피해주고. 체력 좀 채우고. 오케이 체력 채우고. 오케이 좀 패 마무리. 그렇지 체력 좀 채우고요 바로 루한테 가자. 그렇지 바로. 아 잠깐 아 얘들. 자 루랑 일단 팽이랑 떨어졌고 아래쪽에 루 이러면은 노려보자. 이거 노려보자. 아픈데 오 아픈데 이거 잡을 수 있나 이거? 잠깐, 이거 잡으면 그래도 큐브 두 개 먹을 수 있거든요. 루 잡으면 야 너무 아파. 너무 아파. 그래도 우리 바이런 님 힐 되게 잘 주네. 이러면 바로 일단은 얘네 마무리. 얘네 마무리. 뜬금없이 얘네 마무리. 그렇죠? 또 바로 피해주고. 그렇지. 잘 들어왔다. 이러면은 큐브 챙겨주고 여섯 개 위쪽에 크로 바로 들어가서 마무리. 그렇지. 나이스. 뭐야? 싹쓸이. 뭐야 엘프리먼트 탈 줄 몰랐는데 순식간에 큐브 10개로 역전됐고요. 이게 참 팽의 매력이죠 여러분들. 이게 지고 있던 게임도 이런 식으로 역전이 가능하다니까 팽으로. 오 나이스. 뭐야 바이런 한 방에 터트려버렸는데 궁으로. 아 이번에는 역전승 진짜 짜릿했다. 아 여러분들 그리고 이번에 팝콘 폭탄 이거 첫 번째 가젯하고 두 번째 스타파워가 일반 공격이랑 체력 비례로 버프됐잖아요. 요 세팅으로 오케이. 한번 달려보겠습니다. 아 대신에 팝콘 사용하면은 스턴이 사라지기 때문에 근접에서 매우 취약할 것 같긴 하거든요. 일단은 사용은 해보겠습니다. 이 스파가 원래 5초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3초로 버프가 된 건지 아니면 원래 3초였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이게 시청자 여러분들도 지금 많이 헷갈리신 것 같더라고요. 5초인지 3초인지. 그래서
버프됐다 하시는 분들도 있고, 아, 원래 워낙 이스파를 안 쓰다 보니까 약간 헷갈리는 느낌이 있습니다. 제가 일단 팝콘 한번 써주고, 여기서, 팝콘으로, 팝콘을 일단 하나 잡았다. 오, 팝콘 데미지가 꽤 쏠쏠해지긴 했는데, 확실히 이게 근접에서 너무 약한 느낌이긴 하다. 이게, 그게 스턴이 없어가지고, 이것도. 아, 방금도 스턴 있었으면 3인 스턴 걸면서, 아, 뭔가 좋은 그림 나올 수 있었는데, 잡아주고, 그렇지. 자, 팝콘 한번 쓸게요. 팝콘 한번 써주고, 스파이크 막아주고, 오케이, 팝콘, 그렇지. 바로 마무리, 오케이. 오, 팝콘을 잡았어, 방금도. 오! 생각보다 팝콘 잘만 쓰면은 데미지가 달달하게 들어가긴 하는데, 적들이 몰려있을 때, 한가운데 잘 써야 된다는 거. 자, 일단 천천히. 자, 순식간에 지금 10대 7 돼가지고, 아니, 그거 근접 브루를 못 막는데, 일단 잡아주고, 오케이. 뭐야, 어떻게 잡았어, 방금. 쉴드 벗겼고, 근데 3초마다 차가지고, 이러면 이거 잡자, 그렇지. 오케이. 스파이크가 각 주면서 마무리. 근데 생각보다 팝콘들이 달달한데? 근데 이 맵에서 쓰면 안 되겠다, 여러분들. 이게 팝콘 가제 쓰려면은 좀 벽 끼고 라인 전하면서 버텨야 하는 맵에서 쓸만할 것 같거든요. 그래서 일단 녹아웃으로 와볼게요. 상대방 이렇게 그 다이너마이크 있을 때 벽에서 벽 끼고 견제 가능하긴 합니다. 팝콘으로. 지금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지? 해주고, 그렇지. 오케이. 이럴 때, 여기서 팝콘 뿌려. 팝콘 뿌려. 누구나 아무나 맞아라. 그렇지. 오, 애들 다 맞았고, 오케이. 나이스. 그레이랑, 오, 고랑 다 맞았고요. 이게 생각보다 팝콘 배달하게 데미지 들어갔습니다. 이제 궁만 채워놓고, 오케이. 나이스. 마무리. 오, 좋은데. 이게 대신에 궁극기 진입하는 거랑 팝콘이랑 조금 안 맞긴 해요. 궁극기 써서 팝콘 쓰기에는 살짝 느리거든요. 일단 한번 들어가 써볼게요. 팝콘 바로 팝콘. 아, 잠깐만. 아, 팝콘 쓸 시간에 궁극기나 누를 걸. 아, 이영궁 나오면서 바로 싹쓸이 가능했는데. 아, 이게 팝콘 누르려다니 보다 하니까, 아, 궁극기를 못 눌렀네. 아, 이게 확실히 데미지가 많이 세지긴 했는데 팽 궁극기랑 어울리는 가젯은 아닌 것 같긴 합니다. 이게 진입하면서 팝콘 누를 시간에 그냥 빨리 일반 공격하고 궁극기 한번 더 쓰는 게 나은 것 같아서, 요거는 살짝 어울리진 않는데. 자, 이런 것도 여기서 벽 끼고 팝콘, 그렇지. 팝콘 이러면 잡았고, 오케이. 나이스. 하나 마무리했고, 자, 얘도 체력 많이 깎였죠? 오케이. 그러면은 마무리, 오케이. 바로 궁극기. 잠깐만. 나 여기로 가냐, 궁극기. 나 당연히 팽으로 갈 줄 알고 오토에임 눌렀는데, 모티스한테 가버렸네요, 방금은. 상대방 팽이긴 한데, 역전각은 안 나올 것 같거든요. 오케이, 마무리 해주고. 자, 그리고 이게 녹아웃이기 때문에 생존이 중요하잖아요. 그래서 이스파가 괜찮을 수도 있습니다. 굳이 궁극기 초기화를 안 시켜도, 이게 어차피, 공개지 이제 잘 차기 때문에, 이런 느낌으로 그냥 플레이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. 마무리, 오케이, 마무리 해주고. 자, 이 모티스 온다 싶으면 바로 팝콘 뿌리고, 안 오냐? 이러면 피 채워서. 근데 우리 팀 심지어 없어진 것 같은데? 자, 바로 마무리. 팝콘. 오케이, 팝콘 썼는데. 팝콘, 오케이, 나이스. 와, 이게 팝콘 밟고 죽었네. 와, 이 맵에서 생각보다 팝콘 괜찮은데, 여러분들. 근데 지금 진짜 서버 상태가 안 좋긴 한가 보다. 스튜도 그렇고 테스트도 그렇고 게임을 못하네. 자, 아무튼 오늘 이렇게 해서 단호박팽 스킨 리뷰 시간 한번 달려봤는데, 많은 분들이 이 스킨 나오기 전에 왜 원작이랑 차이가 많이 나냐, 왜 이렇게 스킨 많이 바꿨냐, 별로다 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, 실제로 써보니까 이펙트 자체는 꽤나 괜찮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. 물론 원작이 너무 뛰어나서 비교를 하면 좀 많이 떨어진 느낌은 있긴 하지만, 그래도 149보석 5000블링으로 구매하기에는 나쁘지 않은 가성비를 갖고 있다. 그리고 지금 팽 149보석짜리 스킨이 분노의 팽인데, 요건 또 한정판이잖아요. 그래서 구매를 하실 수가 없기 때문에 팽 좋아하시는 분들은 단호박 팽도 추천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무튼 오늘 영상도 재밌게 보셨다면 잊지 말고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도 꼭 한 번씩 부탁드리려 할게요. 그럼 불바.